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김남도 교수께서 천년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는 책에서 모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죽이 심어놓으면 4년 동안 3cm도 크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5년이 되는 어느 날 4월이 되면은 하루에 7, 80cm씩 커서 금방 6주 만에 30m 크기까지 성장을 한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은 아직까지 여러분들 공부한 게 밖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잘 참으시면 10월 31일 되면 이제 모두 다 가슴 벅찬 희열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참고 힘드시더라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388페이지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입니다. 농지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자유전의 원칙,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농지 소유 상한이 있습니다. 농지를 무한대로 아무나 소유하게 해버리면 농사 안 짓는 사람이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상속이 있습니다. 상속. 비농업인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상속을 받으면 만제곱미터 이하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비농업인의 경우에는 만제곱미터 미만이 아니라 이하입니다. 이하.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농입니다. 8년 이상 제촌작용하다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도시로 이농하는 경우 다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역시 만제곱미터 이하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50% 이상은 도시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답니다. 제가 어릴 때도 보면 그 전부 도시에 나가서 공장 다니다가 명절되면 양복 입고 오고 이런 걸 저는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요즘도 시골 갈 때는 양복을 안 입어요. 양복 입고 공장 다니던 분들이 전부 다 양복 입고 손에는 막 때 끼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 시골에 농사 짓다가 도시로 나가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돌아오면 또 논이 있어야 되겠죠. 논밭이. 그래서 만제곱미터까지는 8년 이상 제촌작용하다가 이농하는 경우에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주말 체험용 농입니다. 이 주말 체험용 농을 허용한 이유는 이게 만약에 전쟁시나 아니면 또는 외국에서 우리가 수입을 하는 게 훨씬 지금 우리나라가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죠. 농어촌 특별세 내는 게 이거 가지고 지금 농업인들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수입하는 게 더 좋지만 그래도 지금 수입을 안 하는 이유가 만약에 수입을 안 하는 건 지금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도 있고요. 만약에 외국에서 전부 우리가 수입을 하는데 수출 안 한다고 하면 우리는 굶어 죽어야 되겠죠. 그런 전시사항을 대비해서 주말 체험용 농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허용을 하는 겁니다. 주말 체험용 농은 따라서 1000제곱미터 세대원 전부가 합산한 게 10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미만. 1000제곱미터 미만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부가 만약에 남편 명의로 500제곱미터가 있는데 부인 명의로 같은 세대원인 부인 명의로 추가로 500제곱미터를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세대원이 아니면 가능합니다. 부부라도 세대원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죠. 예, 세대원이 아닌 경우. 저도 옛날에 부부가 세대원이 아니면 별거 하면 굉장히 나쁜 거, 부부 사이가 나쁜 거라고 생각했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일부러 이거 세대 분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세법 같은 데서는 전부 다 부부인 경우 세대를 분리해도 다 합산해서 과세를 하죠. 이렇게 안 그러면 편법으로 이렇게 별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인 경우 세대원 합산, 즉 이 세대원 합산에서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는 거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터넷 듣는 분들은 짜증날 수 있는데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리면 죄송합니다.
주말부터 그랬다고요? 아, 저는 제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자, 농지 취득자익 증명 발급 시구 읍면장입니다. 거기 시구 읍면장 군수 X라고 적어놨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시구 읍면장이고요. 그래서 군수 대신에 읍장 면장입니다. 군에는 읍면이 있죠. 농지 취득자익 증명을 발급해 줍니다. 시구 읍면장이. 자, 그 두 번째 줄에 단연성 식물 재배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연성 식물 이게 올해 8월 달부터 이게 바뀔 게 단연성 식물은 이제 최단기 임대차가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5년. 원래 농지는 최단기 임대차가 3년인데 이게 단연성 식물 재배지 뭐 예를 들면 6년근 인삼밭 이런 거 되겠죠. 5년입니다. 최단기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농지 취득자익 증명 발급은 4일 이내에 발급해 줍니다. 원칙 4일. 거기 4일 있죠? 세 번째 줄에 4일 이내에. 다만,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발급을 해 줍니다. 2일 이내에 발급을 해 준다. 주말 체험용 농도 농지 취득자익 증명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농업 경영 계획서 제출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2일 이내에 발급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발급 필요성 여부인데 동그라미 1번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지만 농지 취득자익 증명을 발급받아야 되는 경우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기역, 니은, 디귿이 농지법 공법 시험에도 잘 나올 수 있습니다. 학교가 실습용 농지로 취득하는 경우 학교만 동그라미 해놓으면 되겠죠. 이런 경우 농지 취득자익 증명은 받아야 되지만 농업 경영 계획서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예, 주말 체험 영농도 농지 취득자익 증명은 받아야 된다. 그러나 농사를 주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농업 경영 계획서는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농업 경영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디귿의 농지 전용 허가. 전용 허가라는 것은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허가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지금 그 뉴스에 보니까 뭐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 묘를 조상묘를 밭에다 설치해서 불법이다. 그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당연히 위반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거의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한 거의 100% 모든 묘는 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농지법도 위반했다더라고요. 왜냐하면 농지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를 안 하고 그냥 거기다 묘를 설치했기 때문에. 근데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시골에서 아무 생각 없이 법을 있는 것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근데 원칙은 법 위반입니다. 그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후보자들 거의 다 조상묘 다 옮겼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조상묘를 좋은 데 쓰면은 후손이 발복을 하고 그 다음에 명당자리에 집을 짓고 살면 현세가 발복을 하는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용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또 다른 용도로 쓰면 대체 농지 조성비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돼요. 그 공시지가 30% 정도. 자, 그래서 이 세 개만 기억하시라고요. 농지 취득자익 증명은 발급받아야 되지만 농업 경영계획서 제출 안 해도 되는 게 학교가 실습용 농지로 취득하는 경우 주말 체험용 농 다른 용도로 전용 허가 받은 경우 또는 전용 신고한 경우에는 농지 취득자익 증명 받아야 되지만 농업 경영계획서 필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아예 농지 취득자익 증명 자체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동그라미 1번이 시험에 더 잘 나옵니다. 국가 지자체,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지자체는 모두 특례가 인정됩니다. 국가 지자체가 투기를 하고 불법을 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는 농지 취득자익 증명 발급받지 않고 농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상속입니다. 상속. 예, 상속도 농지 취득자익 증명 받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은 뭐, 이거 무조건 내가, 예, 그 무슨 아무 상속은 법정 지분에 의해서 법정 그 상속 순위에 따라서 당연히 상속되기 때문에 농지 취득자익 증명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90페이지입니다. 390페이지. 그 D것에 금융기관 등이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근저당 설정을 했는데 농지에 대해서 그 빚을 못 갚으면 그 담보농지를 경매로 취득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농지 취득자의 증명 받지 않아도 되고요. 리얼에 농지 전용 협의는 안 받습니다. 협의 동그라미 하십시오. 앞에 전용 신고나 전용 허가는 받아야 됩니다. 다만 농업 경영 계획서 제출은 안 합니다. 미음의 합병. 합병이라는 것은 법인이 합병되면 자기 거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결국. 그 다음에 시효 취득. 이런 거 농지 취득자의 증명 받지 않아도 됩니다. 양가로 4번.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이 있는 법이 지금 공법에서 건축법, 농지법,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지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자유전의 원칙인데, 농사를 안 지으면 농지를 처분하라고 처분 의무기간 1년간 줍니다. 그래도 처분을 안 하면 처분 명령을 합니다. 최초 처분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농지 가격의 20%씩 처분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하는 게 이행강제금 제도입니다.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하지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매수 청구입니다. 처분 통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 의무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냐면 시장 등은 6월 이내에 당해 토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당 농지의 매수 청구를 할수 있으며 농어촌공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세가 공시지가보다 더 낮은 경우에는 낮은 금액이 있으면 낮은 금액으로 할수 있겠죠. 낮은 금액이 있으면 낮은 금액으로 매수하게 할수 있습니다. 공시지가입니다. 우리 토지거래 허가에서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할 때도 공시지가죠. 근데 선매 가격은 감정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1년에 한번 부과하고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반복 부과합니다. 건축법에서는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죠. 건축법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1년에 2회 범위 내에 있었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이행강제금은 시험에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안 나온 거는 나올 확률이 극히 희박한 편입니다. 자, 틀린 것은 했는데 391페이지 1번 경매로 취득한 경우 농지 취득자의 증명을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농지 매수 신청 시 매수 신청 시에 농지 취득자의 증명을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매수 신청 시가 아니라 매각 허가 결정 기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매수 신청, 처음에 매수 신청할 때 누가 매수할지도 모르는데 농지 취득자의 증명을 여러 명이 다 받을 수도 없잖아요. 매수 신청은 여러 명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1등을 뽑는 거니까 매수 신청을 해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면 이제 일주일 안에 매각 허부 결정을 합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 그래서 매각 허가 결정 기일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법 공법에서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2차 과목은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1차에 비해서. 그래서 기초 지식이 특별히 필요 없습니다. 2차는 지금에도 충분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3개월 만에 합격했다 이런 수기도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 연예인도 합격했다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연예인들도 자격증 딴거 인터넷에 보니까. 그리고 어제 저녁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혼한 사람도 그 드라마 있던데 그 뭐예요? 한번 다녀왔습니다. 맞아요? 맞아 드라마 제목. 그한번 다녀왔습니다 해보니까 이혼하고 와가지고 자격증 따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야 되겠다 그 나오던데 어제 봤어요? 어제 안 봤어요? 어제 그 나오더라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야 되겠다. 한번 돌아왔습니다. 아, 다녀왔습니다. 전부 다 이혼하고 다 돌아왔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예, 공인계사 자격증 따야 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공인계사 자격증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여자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예, 자격증 따면 예,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은 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노력, 성실하게 노력만 하면. 가만 앉아 있으면 안 되겠죠. 손님 없다고 계속 뭐 다니면서 아파트 다니면서 예를 들면 주차되어 있는 거 그 전화번호 따와가지고 문자 메시지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노력은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자, 여기까지 농지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91페이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입니다.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서 서식이 그 392페이지에 보면은 네 가지 서식이 있어요. 주거용이, 1의 서식이 주거용이고요. 메뉴에 그 음영 표시되어 있는 그 비주거용이 2의 서식입니다. 메뉴에. 그 다음에 3번이 토지고요. 4번이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입니다. 그 뒤에 있는 그 394페이지, 394페이지 이게 확인 설명서 1의 서식입니다. 제가 실무교육 할 때는 이 확인 설명서 작성 요령만 가지고 3시간도 강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에는 서식에 대해서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문제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작년에는 안 나왔거든요. 작년에 안 나오고 계속 나왔는데 작년에만 안 나왔어요. 그러면 올해 나올 확률이 높죠. 계속 나왔으니까. 자, 확인 설명서 서식. 이게 서식이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하고 달리 개정됐습니다. 올해 개정됐어요. 두 가지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자, 먼저 맨 위에 보면은 그 확인 설명 자료, 근거 자료가 있는데 등기 권리증, 등기 사항 증명서,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 밖 거의 자료 이렇게 돼 있는데 시험에 지형도면 출제됐던 게 지형도면. 지형도면은 근거자료로 서식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명시되어 있지 않죠? 이런 거 좀 어렵죠. 서식을 봐야 풀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게 출제됐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 확인사항. 그게 개업공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 있고요. 395페이지 2번에 개업공개사의 세부 확인사항이 있죠? 세부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그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즉 집주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이고요.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을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다음 중 세부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됐어요. 그 암기 안 해도 큰 틀에서 보면 세부 확인사항을 암기하는 게 더 낫죠. 굳이 암기하려면. 세부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는 알 수 없는 거. 예를 들면 도배 상태라든지, 도배 이런 거는 그 집에 안 들어가 보면 모르죠. 주인이 알려주지 않는 한 못 들어오게 하면 알 수 없는 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기본 확인사항은 주인이 안 알려줘도 다른 사람한테 물어도 알 수 있는 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뭐 등기사항 증명서를 떼보면 알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임차권은 기본 확인사항입니까? 세부 확인사항입니까? 임차권은? 등기된 거는 기본 확인사항이고 등기 안 된 임차권은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등기된 건 등기부 얼굴을 보면 확인할 수 있죠. 등기 안 된 거는 주인한테 물어봐야 되죠. 보증금이 얼마인지 임대차 기간이 얼마인지 이런 거는 주인이 안 알려주면 알기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세부 확인사항일 수도 있고 기본 확인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네 개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게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게 대권, 금세, 실수.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지금 외국 대통령들 전부 지지율 50% 안 됩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들. 예, 그래서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대가 뭐냐면 대상 물건의 표시, 그 1번 동그라미 하십시오. 394페이지 지금 네 가지 서식에 모두 공통적으로 기재된 거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대상 물건의 표시, 2번 권, 대권, 권리관계, 금세 실수할 때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7번 동그라미 7번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가
8번 취득 관련 조세고요. 그 다음에 실이 9번 실제 권리관계, 그 다음에 수가 13번 중개보수입니다. 대권, 금세, 실수. 그 위의 서식 한 번 더 볼까요? 그러면 397페이지 1번 대상 물건의 표시 동그라미 하시고 대권, 2번 권리관계, 그 다음에 6번 거래 예정금액 금세, 7번 취득 관련 조세 실, 11번 중개보수 실수, 실이 어디 실이 8번에 있네요. 8번 실제 권리관계, 그 다음에 11번 중개보수죠. 3의 서식 한번 볼까요? 3의 서식 400페이지 대권 금세 실수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그 다음에 6번 거래 예정 금액 금세, 7번 세금, 그 다음에 8번 실제 권리관계, 그 다음에 9번 중개보수 대권 금세 실수 6개 찾았죠? 자, 그 다음에 4의 서식 보겠습니다. 403페이지 1번 대상 물건, 2번 권리관계, 대권 금세, 5번 거래 예정 금액, 6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 7번 실제 권리관계, 8번 중개보수 대권 금세 실수. 네 개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입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 금액, 취득 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개보수, 산출 내역. 이것은 네 개 서식의 공통적 기재사항이다. 다시 그러면 1의 서식으로 오겠습니다. 다시 1의 서식으로 다시 394 2번 대상 물건의 표시에 거기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이게 포함 경주 지진 때문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이건 건축물 대장을 보고 확인합니다.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3번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에 보면 거기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토지 투기 지역, 그 다음에 주택 투기 지역, 그 다음에 주택 거래 신고 지역이라고 있죠? 주택 거래 신고 지역 그 삭제하십시오. 주택 거래 신고 지역은 없어졌습니다. 주택 거래 신고 제도가 주택법에서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됐는데 우리 서식에는 계속 입법의 불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없어졌습니다. 그 동그라미 3번 찾았어요. 주택거래 신고지역. 옛날에 주택법에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지금은 주택거래 신고지역 없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입지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조건 위에 그 권리관계부터 권리관계 민간임대 등록 여부인데요. 거기에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그 다음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단기 민간임대주택, 그 다음에 해당사항 없음 하나가 더 신설됐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지금 이 세 개 중에 해당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사항 없음이 하나 더 신설됐다고요. 서식 이거 복사해드리지 않았나요? 바뀐 거 해줬죠? 바뀐 서식 복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장기, 그 다음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8년이고요. 단기는 4년입니다. 그리고 해당사항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지 조건인데요. 입지 조건 동그라미 4번 입지 조건, 이것도 좀 어려운데 시험에는 출제됐습니다. 입지 조건. 입지 조건인 시험에 출제됐는데 입지 조건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사의 서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1의 서식은 거기에 394페이지 도로와 이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있죠.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공원 이런 거 나왔어요. 공원. 공원은 입지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입니다. 입지조건입니다. 공원도 입지조건이에요. 숲세권 이런 거 입지조건이잖아요. 입지조건은 입지조건인데 우리 서식에는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확인설명서 1의 서식에 기재되는 입지조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서 공원이라고요. 공원도 입지조건은 입지조건인데 우리 서식에 아직까지 없다고요. 이걸 적으라고. 숲세권 해가지고 요즘 역세권, 숲세권, 스세권 이런 것도 있대. 뭐 스타벅스 권역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혼자 사는 사람은 편의점 이런 것도 가까이 있어야 된다더라고. 스타벅스 이런 거. 혼자 집은 없어도 스타벅스는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스타벅스가 사이렌 여신이 선원들을 홀리는 신이잖아요. 전부 다 선원들 죽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스타벅스는 아메리카노가 엄청나게 독하게 돼 있잖아요. 다 중독되도록. 예. 자, 그래서 지금 스타벅스 50년 됐어요. 1971년도 시애틀에서 1호점이 생겼는데 지금 뭐 거의 전 세계가 다 퍼져 있더라고.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특히 심해요. 오히려 여기 베트남 이런 데는 잘 안 먹더라고. 스타벅스 돈이 비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베트남이 커피 생산 2위국이죠 세계에서. 네, 베트남은 자기 나라 거 많이 먹더라고요. 자, 그래서 도대주 교판 이게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입니다. 3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만 있습니다. 서식마다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 395페이지 맨 위에 6번 비선호시설이 있는데 이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과 3의 서식에만 해당됩니다. 거래 예정금액 취득시 부담할 조세 취득시 부담할 조세죠. 양도시 부담할 조세가 아니고요. 그래서 취득시 부담할 조세는 표준세율은 4%잖아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하면 4.6%입니다. 농어촌 특별세가 취득세의 20%죠? 10%인가? 취득세의 10%, 지방교육세가 20% 해가지고 4.6%입니다. 4.6% 다 합하면. 그 모르면 표준세율이라도 적어주면 돼. 이게 취득세는 세율이 다양하잖아. 지금 뭐 다양하니까 이 취득세 세율은 어느 정도 암기를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데 다 암기하기는. 어쨌든 모르면 찾아가지고 지방세법 찾아서 적어주면 되고요. 그게 아예 모르면 최고 높은 세율 그냥 표준 세율 4% 4.6% 적어주면 된다고요. 그런 게 시험에 나온 게 아니고 손해배상 소송이 있었어요. 취득세 100만 원 나온다고 했는데 즉 농가주택이라서 이거는 100만 원 나온다고 했는데 고가주택 고급주택으로 인정돼가지고 고가주택으로 인정돼서 1100만 원이 나왔어요. 1000만 원 더 나왔다고요. 확인 설명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의뢰인이 소송 제기했다고 개업공개사에게 1000만 원 손해배상 하라고. 손해배상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잘못 설명했는데 예, 판례는 손해배상은 안 해도 된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상 제재를 받는 건 변론으로 하고 과태료나 업무정지 처분받는 건 변론으로 하고. 왜냐하면 세금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지 개업공개사가 설명한다고 세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불측의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예측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이미 다 예견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이제 개업공개사가 정확하게 설명을 했다면 그 매수하는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안 살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확인 설명 위반으로 이런 거는 받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민사상 손해배상해 줄 필요는 없다. 약간 드라마에 나오는 거는 조금 그 실체와 다를 수도 있어요. 부부 세계에 보니까 그 그런 말을 하더라고. 바람 피운 남자가 이게 사랑하는 건 제가 아니잖아 이렇게 하던데 그 제 아니에요. 제 맞아요 아니에요. 맞네. 간통죄는 폐지됐으니까 쟤는
쟤는 아닌 것 맞네요. 사랑하는 건 쟤는 형사상 쟤는 아니지만 민사상 손해 불법 행위는 맞아요. 민법 민사상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은 해야 돼요. 민법 750조 751조에 의한 불법 행위입니다. 형사상 쟤는 안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해야 됩니다. 불법은 불법이에요. 불법 행위잖아요. 그 민법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해야 된다고요. 바람 핀다고 그렇게 보복하면 안 돼. 그거는 드라마니까 그렇지. 보복하면 형사상 그 오히려 여자를 많이 욕하는 것 같던데 그 주인공 이름 뭐예요? 김희애. 김희애가 독한 것 같던데 막 일부러 그 애도 뺏어오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법적으로는. 그 이제 드라마니까 그렇지. 그게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애 양육권 가져오려고 일부러 막 그 맞은 것처럼 해가지고 합의하고 이런 거는 원래는 안 된다고 그게. 예, 우리나라만 지금 유책주의고요. 유언이 다른 나라 유럽 미국 일본만 해도 예, 파탄주의입니다. 이미 가정 파탄 났다면 이혼하라는 게 법원 판례이트도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파탄이 나도 배우자 기책사회 바람 피운 사람이 이혼하자는 것은 인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노소영 씨도 지금 이혼해주겠다 해놓고 행복을 찾아가라 해놓고 지금 와서는 애 데리고 오면 다 받아주겠다. 그 대신에 이혼은 못하겠다 이런 거는 이제 진짜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근데 여자 마음은 잘 안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변하면 아니면 또 위자료를 더 많이 받기 재산 분할을 더 많이 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 다 돌아오면 모든 걸 받아줄 건지 그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협상을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협상을 일단 제시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상대방에서 돈 많이 줄 테니까 이혼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1조더라고. 재산 분할 대상이 1조 원이더라고요. 그 드라마 본다 생각하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드라마 대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잘 될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암기 안 된다는 분 그 대사 다 암기해가지고 안 보고 하잖아요. 대본 안 보고. 얼마나 많이 읽었으면 그게 암기가 되겠어요. 쉽지가 않죠. 그런 거 하는 거 하면 충분히 다 암기할 수 있어요. 전과목 다. 대사 외우듯이 하면. 다 외우고 대사 안 보고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냐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아까 말했지만 등기 안 된 임차권, 정원수, 정원석, 고급 주방기구 등등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이런 거 다 실제 권리관계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에 보면은 거기에 소방에 보면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있는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그 맨 오른쪽에 창고 표시되어 있는 걸 보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 소방시설로서 주택용 소방시설로서 아파트를 제외한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만 작성한다. 아파트는 건축법에 보면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5개층 이상의 아파트죠. 그냥 5층 이상이 아니라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제외합니다. 아파트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소화전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 그 다른 아파트는 주택법에 의해서 이미 다 소방설비가 갖춰져 있죠.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아파트에 있는 거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하고 생긴 거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에도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했더니만 인터넷 보고 소방서 소장님이 연락 왔더라. 그거는 아파트에 있는 거는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아니라고. 그 어떻게 다릅니까? 물어보니까 생긴 건 똑같지만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어가지고 건전지 10년이래. 배터리 그 연한이 10년이래. 10년마다 교체해야 된대요. 근데 아파트에 있는 거는 선으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거의 선이 끊기지 않는 연구 무한적으로 되죠. 연기 감지기도 있고 소리 감지기도
있고 그래서 연기 감지기, 소리 감지기, 열 감지기, 소리 감지기보다 그 중에 뭐가 더 좋으냐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연기 감지기가 더 빨리 감지를 한다더라고. 열은 뜨거워, 이미 불나가지고 뜨거워져야 감지를 하겠죠. 요즘 그런 감지기도 있고요. 전 가스레인지도 보니까 저도 몇 번 태워 먹었는데 불 잘 안 나더라고. 옛날 같은 불 나는데 자동적으로 꺼지더라고요. 열 나니까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건 가스레인지에 있는 기능이에요. 예, 저도 많이 태워 먹었어 냄비는. 예, 근데 불은 한 번도 안 나더라고. 자동으로 꺼지고 없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몇 번 태우고 나니까 와이프가 이제 너는 밤 하지 말라 하더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니까 너무 편하게 좋아. 여러분도 만약에 일하기 싫으면 시집에 가가지고 명절에 가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뭐 소금 뿌리고 이러면 다음부터 음식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예, 편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인데요. 벽면 및 도배 상태. 1의 서식은 벽면 및 도배 상태를 다 체크하는데 2의 서식은 비주거용의 경우에는 도배 상태는 체크 안 합니다. 지금 우리 이 학원 건물이 비주거용이잖아요. 이게 도배도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도배 체크할 필요 없다고 2의 서식은. 자, 그 다음에 환경 조건 1조 소음 진동 1소진 1조 소음 진동 요거는 1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환경 조건은 1의 서식만 기재한다. 중개보수는 모든 서식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거래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서명 밑이 아니고 또는 날인인데 소속공개사와 개업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이죠. 서식 오른쪽 맨 밑에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식은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1의 서식을 봤는데 그럼 다시 우리 앞으로 와서 그 4개 서식을 비교해 놓은 걸 보고 이제 한번 서식을 이 392, 393 4개 서식을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그 동그라미 3번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그 주택거래신고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없어졌다고 했죠?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다 지워버리고요. 아예 모든 서식에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입지조건 아까 도대주교판 지금 동그라미 4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제 서식이 조금씩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과 3의 서식만 해당이 됩니다. 비선호시설. 비선호시설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시설입니다. 좋아하지 않는 시설이 구체적으로 뭔지 말할 수는 없는데 주로 옛날에는 4대 혐오시설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혐오라는 말 자체가 혐오스럽기 때문에 지금은 혐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거.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죠. 나는 싫어하는데 왜 설명 안 해주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비선호시설.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 예를 들면 장례식장, 화장장 이런 게 비선호시설인데 식당 같은 거는 장례식장 있다고 말 안 해도 된다고 체크 안 해도 된다고. 왜냐하면 종합병원 앞에 다 장례식장 다 있잖아요. 종합병원에. 그럼 종합병원 앞에서 식당 하면 장례식장이 없는 것보다 장사가 더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라도 사님도 왔다 갔다 하면 더 잘 될 가능성이 많죠. 물론 장례식장에서 밥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주지만 그래도 밖에서 사 먹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은 장례식장 부고는 보내면서 조문은 사절한다 이렇게 하고 통장번호만 찍어주더라고요. 돈 입금시키고 오지 말라는 이야기죠. 사회적 거리두기 하니까 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요즘 결혼하신 분들은 돈이 많더라고. 밥도 안 먹고 돈만 내니까 통장번호 주고 오지는 못하도록 하니까 오히려 더 좋아요. 지금 결혼시키라고 하려면. 자, 그 다음에 거래 예정금액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시세입니다. 개업공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이 거래 예정금액입니다. 시세 설명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시세가 3억인데 5억에 누가 매물 우리 지금 5억에 팔아주세요 하면 개업공개사가 접수해요 안 해요? 5억에? 합니다. 접수는 하면서 사장님 이거 3년 안에는 팔리기 힘들 것 같네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세종시는 일주일 만에 1억 올랐다고 나오던데 뉴스에. 왜 그런지 몰라도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의 담합해서 그럴 가능성이 많겠죠. 아무래도 지금 담합하는 거 150건 정도 지금 실사하고 있고요. 곧 수사 결과 발표한 데 이제 몇 달 안에
아마 선거 끝나고 나면 발표할 가능성이 있죠. 그는 재난기본소득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재난기본소득 못 받았나? 우리는 경기도, 저는 경기도 살아가지고 경기도는 다 받았어요. 9일날 받았어요. 1인당 경기도에서 10만원, 지자체에서 10만원, 지금 많이 주는 지자체는 포천 같은 데는 40만원 주더라고, 1인당. 그 보통, 그럼 1인당 20만원 받잖아요. 시도에서 10만원, 시군구에서 10만원 해서 20만원 해가지고 4인 가족이면 80만원. 저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게 카드로 넣어주더라고, 카드로. 제가 쓰는 카드에 넣어주면 이제 그게 사용 가능한 데서는 그거부터 우선 사용되는 거예요. 카드에서, 신용카드에서. 그 사용, 이제 10억, 매출액 10억 넘는 데는 안 되잖아요. 이마트 같은 데 이런 데서는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그걸 계속 밥 먹고 있어요. 지금 토요일, 일요일 막 밥 먹으러 다니고 계속 써야 돼. 3개월 안에 안 쓰면 소멸돼. 와이프가 기부하자고 하던데 기부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바로 안 받고 기부하는 걸로 클릭하면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서 저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미 일단 제가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 밥 사주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 또 지금 나오잖아. 지금 추가경정예산 선거 끝나면 정부에서도 나오면 어떻게 다 쓸까 걱정해. 지금 석 달 만에 지금 써야 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써야 되죠. 경제가 돌아가려면 써야 되죠. 저축은 못해. 무조건 써야 되구나. 3개월 안에. 자, 그 다음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 이것도 거래 예정금액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 거기에 실제 권리관계도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이라고 적어놨죠. 그 다음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에 보면 아까 소화전 비상벨, 이거는 2의 서식에 기재하고 1의 서식에는 뭘 기재한다고 했어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 기재한다고 했습니다. 12번에 환경조건은 1소지는 1의 서식만 기재한다고 했죠? 1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1소진, 1조 소음 진동 환경 조건은 1의 서식만 기재한다. 확인 설명서 서식이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자, 405페이지까지 했고요. 쉬었다가 406페이지 기본 확인사항인데 오늘 내드린 문제 10문제가 올해 바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올해 다 개정된 부분이에요, 전부.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해설을 바로 문제 밑에 넣어놨어요. 또 뒤에 찾고 하려면 힘드니까 전부 올해 개정된 거니까요. 최소한 여기에서 시험에 한 3문제 이상은 저는 출제될 걸로 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7문제 나오거든요. 7문제. 그러면 이게 올해 개정된 부분이 반드시 시험에 출제될 겁니다. 해설 바로 밑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지금 직접 법조문을 한번 찾아보는 게 기억에 오래 남을 겁니다.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